어촌으로 돌아가는 귀어는 귀농보다도 더 쉽지 않습니다. 어선이 비싸고 어업권도 한정돼 있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정부가 청년 유입을 위해 어선을 싸게 빌려주는 사업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. 박병일 기자입니다. 이른 새벽 서둘러 출항하는 한 어선. 39살과 35살인 이 두 청년은 지난해 말 귀어한 초보 어부입니다. 40살 이전에는 무조건 어쨌든 그냥 무조건 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귀어학교 가서 이제 교육받고 이제 준비하다가. 신규 발급이 안 되는 제한된 어업권. 그리고 비싼 어선 가격 때문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다가 어선 청년 임대 사업이 시범 시행된다는 소식에 지난해 말 과감히 꿈을 실행에 옮겼습니다. 지금 한 달에 250만 원인데 지금 제가 125만 원을 월로 내고 공단에서는 1년치를 선주님한테 드립니다. 금어기를 끝내고 첫 조업이라 쉴 틈 없이 꽃게가 올라오지만 초보다 보니 손놀림이 서툽니다. 이날 잡은 꽃게는 52kg. 이날 밤부턴 야간 조업에도 도전할 생각입니다. 양식장 역시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 진입장벽이 높은데 이 양식장의 주인은 3년 전에 귀여운 젊은 부부입니다. 아침에 한 5시 정도에 일어나서 나와서 사료 주고 하루에 4번 주거든요. 사료 주고 수질 체크하고. 17살부터 이일저일 다 하면서 모아놓은 돈과 대출 자금으로 3년간 10억 원을 투자했지만 첫 두 해엔 큰 시련을 맛봐야 했습니다. 하천이 범람해서 양식장 하나가 완전 유실됐었던 경우가 있어요. 그래도 매달 100여만 원씩 3년간 나오는 귀여 정착 지원금과 저금리 귀여 창업 자금 지원 덕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. 올해 예상 매출은 얼마나 돼요? 한 6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. 최근 5년간 어가 인구는 22.3%나 감소했고 60세 이상 고령자가 62%를 넘는 상황. 2045년이 되면 전국 연안어촌의 87%가 소멸될 거란 전망마저 나오는 만큼 주거 지원책 등 청년 귀여 귀촌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SBS 박병일입니다.